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여러분들이 카페에 이거 살까 올려주신 제품들을 함께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청자켓. 어머, 이 모델분 앞머리 너무 예쁜데요? 커먼 유니크 59,000원. 사고 싶은 이유, 겨울에는 패딩만 입다가 이제 봄이 와서 조금 꾸미고 외출을 하고 싶은데 입을 옷이 없어서 쇼핑을 하려는데 제가 실패 경험이 많아서 기본템이 없고 청자켓 중청색을 사면 사계절 내내 아우터로 입을 수 있다고 들어서 이런 유행 타지 않는 기본적인 디자인을 사고 싶어서 찾아봤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서 고민이에요. 유유. 이런 디자인에 질 좋은 청자켓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참치님이 엥? 저 정도면 비싼 거 아니에요. 청자켓은 유행 안 타는 편이니까 저런 거 사서 한 3, 4년만 입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전 예전에 대구 신세계 백화점에서 리바이스 청자켓 저 정도 가격이 쓴 것 같아요. 아마 11월인가 12월인가? 부부님이 하시는 말씀은 커먼 유니크는 그냥 쇼핑몰이잖아요. 보세 쇼핑몰. 근데 리바이스 같은 데서 좀 세일할 때 59,000원 정도에 쌉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데님 3브랜드 리바이스 랭글러 여기서 사세요. 진짜 후회 안 합니다. 인정 인정스. 근데 지금 작성자분이 가격이 너무 비싸서 고민이에요. 7만원 이상 구매 무료네요. 그러면 66,500원이네요. 4치킨. 저는 이런 보세 쇼핑몰에서 쇼핑을 할 때 좀 비싸다고 생각이 들면 이렇게 합니다. 한번 찾아봐 드릴게요. 여자 청자켓. 이게 뭐지? 똑같은 거 아닌가요? 똑같이 생겼는데? 얘는 26,600원. 얘는 59,000원. 어? 스크린 라벨이라는 쇼핑몰에서 26,600원에 지금 판매하고 있어요. 반값보다 더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는데 똑같이 생겼어요. 이래서 제가 인터넷을 찾아봅니다. 낮은 가격순으로 요런 거 후아유 요거 29,900원. 브랜드 청자켓이 반값에 파네요. 요런 것도 이쁜데요? 저는 요런 것도 이쁜 것 같은데 139,000원? 수고. 아, 클리어런스 특가 해갖고 34,750원. 시즌오프 할인이라 지금 사서도 괜찮, 유행 안 타는 거다 보니 저도 지금 사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요거 되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방금 그거랑 요것도 너무 비슷한데요? 뭐가 다른 거지? 이게 제일 보세 거랑 닮은 것 같아요. 그쵸? 요게 가장 디자인이 비슷하네요. 똑같은 돈 주고 차라리 그냥 좀 브랜드 있는 그런 자켓을 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요것도 비슷하게 생겼네. 53,990원 해갖고 보세 제품보다 훨씬 싸니까 저 같으면 브랜드 거 찾아갖고 요거 살 것 같습니다. 똑같은 가격이라면. 넘어가 볼게요. 15살 여자 크로스백을 사야 될까요? 유유유유. 15 여자이고 이번에 가방을 갖고 싶어서 이렇게 올리게 돼요. 유유. 저는 튀는 색깔의 가방은 안 좋아하고 화려하지만 회색 흰색이지만 금색으로 막 꾸며져 있는 싼 가격에 네모로 각진 크로스백을 갖고 싶어요. 처음 사게 되는 크로스백이고 어머니께서도 크로스백을 딱히 좋아하지 않으셔서 제가 골랐는데 괜찮을까요? 15살 치고 너무 비싼 가방을 골라서 약간 후회할 것 같기도 하고 부모님께 약간 죄송하기도 해요. 사는 곳이 좋을까요? 아니면 다른 곳에 더 찾아봐야 할까요? 용어를 아직 잘 몰라서 못 알아들으셨다면 죄송해요. 너무 귀여운 중학생 친구의 고민입니다. 러브캣? 네, 한번 볼게요. 노호. 219,000원. 15살이신데 219,000원이면 너무 비싸고 디자인도 15살 여중생이 매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디자인과 브랜드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중학생이 러브캣을 들고 다니면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브랜드도 별로 안 어울리고 가격도 너무 비싸요. 나이가 어리시니까 좀 더 저렴한 가격에 가방을 구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도 지금 요 가방을 사려고 해도 되게 고민되는 가격이거든요. 제가 지금 마음만 15 그리고 큰 아무튼 제 나이대에도 요런 가방 사려면 아 살까 말까 엄청 고민하고 사야 되는 그런 가격인데 너무 비싸지 않나. 혹시 부자이신가요? 언니랑 친하게 지낼래? W컨셉 가자! 고고! W컨셉. 약간 격식 차릴 때 약간 드는 그런 느낌? 동키 가방 되게 저렴하고 요런 거 보시면 요것도 흰색에 뭔가 금색 포인트 들어가 있고 한데 36,750원이잖아요. 아니면 좀 귀엽게 요런 거 있잖아. 요런 거. 요런 반달백 같은 거. 요런 것도 36,000원. 아, 요것도 괜찮다. 근데 요것도 약간 여중생한테는 디자인이 페미닌한 디자인이네요. 요것도 39,000원. 스선님 20만원짜리 골랐는데 그런 건 눈에 안 들어올 듯. 근데 요거는 그 여중생한테 어울리는 그런 가방은 아닌 것 같아요. 너무 비싸요. 좀 저렴한 가방으로 시작해갖고 도전을 더 해보시고 나중에 추후에 저런 가방을 사시는 게 더 좋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캐주얼한 옷도 많이 입으실 것 같고 학원 가고 학교 가고 친구들을 만나고 이러는데 더 캐주얼한 옷도 많이 입지 않을까요? 이것도 45,900원인데 여러 가지 룩에 다 착용을 할 수 있으니까 무난무난지면서 캐주얼한 느낌도 있고 가격도 훨씬 저렴한 브랜드를 찾아서 구입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스선님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몇 살 같아 보이나요? 대충 20살 언저리겠지 뭐. 아,
정말 계좌번호 말해주세요. 프루와 에버백 살까요 말까요? 1위 프루와 에버백을 살까 말까 고민 중이에요. 유유 육아를 하드보일드 매일 캐주얼만 입고 있어서 어울리는 가방이 없더라고요. 기저귀 가방만 들고 다녀요. 유유 근데 유튜브를 보다가 프루와 에버백을 보게 됐는데 스트랩에 반하게 됐어요. 솔직히 가방 자체보다는 스트랩이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근데 가격이 적지 않은 가격이라 조금 부담이 돼서 카페에 올려요. 프루와 에버백 블랙이고 가격은 30만원이고 4cm 스트랩 추가 시 34만원이에요. 빨간색이 유명하지만 튀는 색상을 선호하지 않고 블랙을 좋아해서 블랙으로 살려고요. 참고로 나이는 20대 중반이에요 라고 하고 올려주셨어요. 고민을 읽어보면 솔직히 가방 자체보다는 스트랩이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스트랩이 예뻐서 사시는 거면 그러니까 프루아라는 브랜드는 괜찮은 것 같은데 스트랩이 마음에 드셔서 34만원을 태우기에는 좀 그렇지 않나. 차라리 다른 거를 찾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 스트랩이 좋아서 사신 건가요? 이 스트랩인가요? 요거 볼까요? 그럼 스트랩만 파는 곳은 없나? 요거 스트랩만 따로 파는지 한번 볼까요? 뭔가 홈페이지 왜 이렇게 어렵지? 근데 홈페이지가 어려워갖고 못 찾겠다 이거. 스트랩을 따로 파는지 궁금한데 그걸 못 찾겠어. 근데 이런 스트랩은 저도 하나 갖고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까요? 신랑이 저거 사라고 돈은 줬는데 고민이에요. 아우 신랑님이 주셨으면 사야죠. 근데 스트랩이 예뻐서 저거 사시는 거는 좀 아깝다 하시면 안 사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오 비슷하다 그쵸. 어디 거예요? 요거는 조셉앤스테이시 가방이에요. 이 가방 스트랩이 요 스트랩도 있고 얇은 스트랩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좀 캐주얼하게 입을 때는 요걸로 이렇게 해갖고 캐주얼하게 이렇게 메고 다니고 러블리한 무드를 주고 싶다 하면 요렇게 메고 다닙니다. 들어가서 봐드릴게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게 요 가방이에요. 얇은 끈도 있고 두꺼운 끈도 있고. 지금 메고 계신 스트랩도 정보 부탁드려도 될까요? 요거는 라파레트라는 가방 브랜드에서 산 스트랩이에요. 스트랩을 따로 파는지 한번 볼게요. 요런 스트랩도 팔고 요런 것도 팔고 요런 것도 팔고 제가 갖고 있는 거 요것도 파네요. 요거 뮤트 뮤즈도 스트랩 다양해요. 거기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제가 지금 메고 있는 스트랩 39,800원이네요 더 스트랩이 마음에 드시면 여기서 스트랩만 구입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뮤트 뮤즈 여기도 스트랩 다양하네요. 이것도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요거는 89,000원. 아까 그 제가 방금 보여드린 거는 천인데 요거는 가죽이네요. 요것도 갬성지고 괜찮은데요? 요거는 소가죽. 요것도 가운데 줄 간 거 비슷하게 생겼다. 이렇게 만약에 스트랩이 마음에 드신 거면 타 브랜드나 이쁜 걸로 스트랩만 따로 구입을 하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 뮤트뮤즈에서는 가방 추천 없나요? 저는 이 브랜드 지금 처음 알아갖고 처음 들어와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딱 어떤 가방을 추천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가방 너무 무난한데? 248,000원치고 너무 무난한데? 차라리 그나마 이게 조금 나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얘 좀 이쁜 것 같아요. 얘 애모난 가방이 갖고 싶으시면 요거 말고 요즘에 그 루에브르 요즘에 이 루에브르 이 가방도 이쁜 것 같은데 저는 이 가방이 되게 마음에 들었던 게 여기 쉐입이 아래가 되게 특이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방금 이 가방 같은 경우에는 너무 무난해갖고 솔직히 요거는 진짜 막 3만원대에서도 요런 디자인의 가방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요 루에브르 가방은 PPL하는 것 같다. 루에브르 연락주세요. 이 가방은 쉐입이 되게 독특하면서도 무난하고 그래서 저는 이 가방 되게 이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체인 같은 것도 이렇게 두 개로 같이 돼 있어갖고 체인 옆으로도 들 수 있고 스트랩으로도 이렇게 해갖고 들 수도 있고 오 너무 이쁘다. 캐주얼에도 어울릴까요? 이거 캐주얼에 만약에 사용을 하실 거면 이 체인을 떼시고 긴 스트랩으로 이렇게 하면 캐주얼한 룩에 어울릴 것 같고 좀 더 페미닌한 느낌 주시고 싶으시면 체인으로 이렇게 매면 포인트 되고 더 이쁠 것 같아요. 요 가방도 저는 이쁘다고 생각했어요. 요거 근데 요건 약간 캐주얼한 느낌은 아니죠. 혹시 홈웨어나 잠옷 어디서 사시나요? 긱사 들어가서 잠옷 처음 사보는데 어느 정도 가격으로 투자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잠옷을 입으면서도 예쁨을 유지하고 싶다 하시면 조금 더 투자를 하시고 예쁜 거 필요 없어 무조건 편한 게 최고지 하시면 막 5,000원 막 3,000원 이렇게도 구입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제가 잠옷을 입어본 결과 진짜 편한 잠옷이 있거든요. 이거 막 강남역 지하상가 이런 데 가면 5,000원 주고 구입을 할 수가 있는데 중학생 때 반티 6년째 잠옷을 핵공감. 저도 반티 저도 한 6-7년 입은 것 같은데요 집에서 잠옷으로. 그러다가 나중에 해질 때쯤에 이제 염색할 때 쓰고 집에서 염색할 때 막 반티 입고 염색하고 빨아갖고 또 잠옷으로 또 입고. 이거 짱구 잠옷인데 그 되게 부들부들한 소재 있잖아요. 이거 소재를 뭐 어떻게 말씀드렸지 모르겠는데 이거 진짜 편해요. 이거 이런 원단 사세요. 이거 입으면 당 녹아요 녹아. 맞아요 안 버린다는 게 킬포 빨아서 또 입어 염색약
맞아. 염색약이 물들어도 빨고 또 입고 빨고 또 입고 목이 늘어나도 계속 입는다. 그러다가 가끔씩 음스 같은 거 버리러 갈 때 밖에 나갔는데 누구 마주치면요? 그날 밤 잠 못 잡니다. 편한 게 최고예요. 예를 들어서 위메프 이런 데서 많이 파는데 여기다 여기다 이 잠옷 핵편합니다 여러분. 폴리에스테르 95 폴리우레탄 5%인데 폴리에스테르가 왜 이렇게 편해요? 너무 편해요 이거. 이 레이디클릭 여기서 제가 가끔씩 잠옷 사거든요. 이거 너무 편해갖고 이거 내가 갖고 있는 거다 이거. 전 통통해서 발목에 고무줄 못 입음. 아 이제 반팔 반바지로 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고무줄이 없으니까. 레이디클릭 메모. 제 바지 찾아봤는데 저도 폴리에스터 95 우레탄 5네요. 바지 진짜 리알 편함. 그쵸? 그거 진짜 편하죠. 지하상가에서 고무줄 없는 것도 팔더라고요. 저는 잘 사서 입고 있음. 그러니까요. 이게 막 지하상가 이런 데 가면요. 아마 세트로 만 원? 뭐 그렇게 팔 거예요. 뭐 이렇게 딱 만져보시고 차르르한 그런 게 느껴져요. 차르르한 게 느껴진다 하시면 이제 구입을 하셔갖고 집에 가서 개꿀 딱 하면서 이제 주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쇼핑 고민 목록을 함께 보았는데요. 제 개인적인 의견과 생각일 뿐이니까 그냥 좀 너그러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카페에 게시글을 많이 많이 올려주시면 제가 또 재밌게 자주자주 방송을 할 수가 있으니까 많이 많이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게시글 아끼느라 이제 게시글 하나만 딱 올라왔는데 방송 켜갖고 하나 얘기하고 하나 올라왔는데 하나 얘기하고 이러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아껴갖고 모아뒀다가 조금 모아지면 방송을 키고 약간 요런 느낌이니까 많이 많이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이 계신다면 아래 댓글에 짱구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